엄마 손은 약속.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 시원하고 달콤한 얼음 과자가 왔어요! 아이스 케이크 장수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연희와 숙희가 엄마를 졸라댔어요. 엄마, 아이스 케이크 사주세요. 엄마는 바지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적였어요. 어쩌나? 잔돈이 한 푼도 없네. 아이스 케이크 사주세요. 꼭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연희가 자꾸 보챘어요. 엄마는 마루 밑에 둔 헌 고무신을 꺼냈어요. 자, 아이스 케이크로 바꿔 먹어라. 엄마는 먼지를 툭툭 털며 낡고 구멍 뚫린 고무신 몇 짝을 건네주었어요. 연희와 숙희는 아이스 케이크 장수한테 헌 고무신 몇 짝을 주고 빛깔 고운 아이스 케이크 세 개를 받았어요. 숙희는 아이스 케이크를 쪽쪽 천천히 빨아먹었지만 연희는 보삭보삭 깨물어 금세 먹어버렸어요. 언니, 아이스 케이크 하나 남은 거 놔줘. 안 돼. 이건 엄마 드릴 거야. 엄마는 이런 거 싫어해. 연희는 숙희의 손에서 아이스 케이크를 낚아챘어요. 퇴퇴퇴! 연희가 아이스 케이크에 재빨리 침을 뱉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야! 엄마 거야! 숙희가 쏘아붙였어요. 얼마 뒤였어요. 연희가 배를 만지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것 봐. 욕심 부리며 먹으니까 그렇지. 숙희가 뚱하게 말을 내뱉었어요. 연희는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숙희는 앙앙대는 연희의 손을 잡아끌며 집으로 갔어요. 엄마! 숙희가 집에 들어서며 엄마를 불렀어요. 숙희가 몇 번이고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연희의 울음소리가 커져갈수록 숙희는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했어요. 숙희는 한참을 허둥대다가 장독대로 달려가서 소금을 한 줌 가득 가져왔어요. 이거 먹어. 엄마가 배 아플 땐 소금이 약이라고 했거든. 소금 한 알갱이, 잔물 한 숟가락. 소금 한 알갱이, 잔물 한 숟가락. 숙희는 연희한테 소금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정성껏 먹였어요. 하지만 연희는 배가 점점 더 아프다고 했어요. 소금을 너무 적게 먹였나? 숙희는 연희의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아, 입 크게 벌려봐. 이제 금방 나을 거야. 숙희는 연희 입안에 소금을 가득 털어넣고 찬물도 아주 많이 먹였어요. 연희가 소리를 내며 토했어요. 숙희는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연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다급해진 숙희는 연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찾았지요. 손가락 따면 나을 거야. 배 아플 때 엄마가 따준 적 있잖아. 숙희가
뾰족한 바늘을 들이대자 연인은 무섭다며 몸을 이리저리 피했어요. 괜찮아, 안 아파. 조금 따끔할 거야. 숙희가 엄마 흉내를 내며 연희의 엄지손가락 하나를 실로 감았어요. 숙희가 바늘로 찌르려는 순간 연희가 자지러지듯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때마침 마당에 들어선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언니가 바늘로 콕콕 찌르려고! 연희가 일러 바치며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뭐? 바늘을? 연희가 배 아프다고 해서 따주려고. 숙희가 울먹거렸어요. 엄마는 연희를 방에 눕히고 배에 손을 대어 보았어요. 연희 배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이스케키 먹고 배탈이 났나 보구나. 엄마가 이불로 연희의 몸을 덮어주었어요. 엄마, 가시가 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낫게 해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마솥에 볶았어요. 숙희는 소금을 왜 볶느냐고 물어보았어요. 볶은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이면 참배가 가라앉거든. 그렇구나. 그제야 숙희는 연희한테 소금도 물도 잘못 먹였다는 걸 알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연희한테 따뜻한 소금물을 먹이고 볶은 소금을 삼배 주머니에 담아 묶은 뒤 연희의 배꼽 아래에 얹었어요. 엄마는 연희 배를 살살 쓸어주며 노래를 불렀어요. 아기 배는 가시배,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얼음배,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돌멩이 배, 엄마 손은 약손. 가시는 가시나무에 가고 얼음은 겨울나라에 가고 돌멩이는 돌멩이 집에 가거라.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착한 아기 배알이 다 났네.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닿자 어느덧 연희 몸에 땀이 났어요. 연희가 덥다며 이불을 발로 걷어찼어요. 엄마, 이제 배 안 아파요. 연희는 엄마 품에 푹 안겼어요. 엄마, 저도 배 아파요. 숙희도 어리광을 부리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여름 한낮, 연희와 숙희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너희 배는 가시배, 엄마 손은 약손. 아이들은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